이번 시간에는 계속 8비트 발라드를 하겠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패턴이죠. 이앞 시간에 배웠던 패턴에서 첫 번째 하나에 해당하는 스트로크가 빠졌습니다. 1N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스트로크를 연속으로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자를 조금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덜 치는 게꼭 쉽지만은 않아요.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숙련된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몸을 덜 쓰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칠 수는 있겠지만, 항상 이제 박자를 세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해서 원, 앤 하면서 약간 헛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이제 한국말로 하면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하나, 둘, 셋, 넷. 일단은 스트로크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오른손이, 오른쪽 팔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할 때까지는 충분히 연습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앞에 배웠던 패턴하고 헷갈립니다. 앞에 배웠던 패턴이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그 패턴이 자꾸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앞에 배웠던 패턴들을 항상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내용을 배웠을 때 앞에 내용을 연습을 안 하시고 새로운 것만 계속 하시다 보면 앞에 내용은 또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앞에 것들도 복습을 하시면서 새로운 내용이 숙지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쭉 연주하시다 보면은 19마디에 세녀가 있죠? 확인하시고 쭉 가시다가 37마디에 2코더가 있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54마디에 보면은 달세뇨 알코더가 있습니다. 그럼 19마디로 가면 되겠죠? 19마디에 세뇨가 있으니까요. 세뇨로 돌아가서 쭉 가다가 37마디 까지 가신 다음에 투 코다가 있으니까 55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코다가 있는 55마디요. 그리고 연주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코드는 아니지만 아직도 익숙하게 연주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코드가 있습니다. F 코드죠. 자, 앞에 연습곡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초보 시절에 F코드 때문에 고생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번 손가락으로 4번 선, 3번째 프렛, 2번 손가락으로 3번 선, 2번째 프렛, 1번 손가락으로 2번 선과 1번 선, 첫 번째 프렛.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는 6번 선을 살짝 건드려서 6번 선은 소리가 안 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안 되는 코드나 새로운 코드를 연습하실 때는 항상 제자리에서 눌렀다 뗐다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코드 자체부터 소리가 나야 되겠죠. 일단 코드가 소리가 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 코드가 어려우니까 F 코드하고 관련 있는 체인지 연습을 또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C 코드에서 F 코드로 바뀌는 거죠. C 코드.
자, C코드에서는 6번선이 개방음이 소리가 나도 크게 상관없는데 F코드에서는 6번선을 가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엄지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하면은 더 힘드니까 C코드 할 때부터 엄지손가락으로 6번선을 소리 안 나게 해주시면 F코드를 바꿀 때 조금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의 주법에 맞춰서 C코드와 F코드를 바꾸는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시면 좋겠죠. 자, 연습을 하시기 전에 F코드가 아무래도 손에 악력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좀 지쳐서 손에 힘이 빠져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되다가도 그럴 경우에는 조금 체력을 회복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힘 다 빠졌는데 억지로 연습을 해봤자 안 되니까요. 손에 힘을 빠졌을 경우에는 조금 휴식을 충분히 취하신 다음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체인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A 마이너에서 F 코드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A 마이너, F. 자, 이 경우도 앞에서 연습한 거랑 마찬가지로 A 마이너에서도 6번 선을 살짝 소리 안 나게 엄지로 건드려 주신 상태에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F 코드에서는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A 마이너에서부터 6번선을 뮤트, 소리 안 나게 하는 행위를 뮤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뮤트를 해 주시고 계속 F에서도 계속 뮤트를 해 주시면 손을 자주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의 패턴에 맞춰서 체인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에서 기본 주법에서 벗어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9마디, 30마디. 자, 29마디는 정상적으로 연주를 하시고요. 30마디에서 세 번째 박에서 2분음표를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29마디부터 하면은 자, 음악을 들어보시면 약간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쳐야 되는지 어느 정도 수긍이 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엔딩 부분. 자, 57마디까지는 기본 패턴으로 연주를 하죠. 그 다음에 58마디에서 세 번째 박에서 2분 음표로 연주를 하시고 뒤에 걸어요 나오는데 느림표가 있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느리진 않아요. 약간 점점 느리게 같은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음악을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느리지 않는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악보가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